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홍프로님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네. 코스닥이 20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10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아,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군요. 네. 네. 사실 저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섰긴 했는데 코스피 3000대쯤 좀 불안하기도 해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문제점이 오늘도 이제 시총 상위주 확인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얘기한 삼성전자 85,500원을 결국에는 못 넘고 다시 흘러서 83,000원대로 와 있고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의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를 말씀드리면 항상 헷갈리시는데 그냥 1위부터 20위까지 그냥 펴보시면 아시고 SK 이노베이션이 금일 이제 뭐 전격 합의 부분으로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 장세가 훨씬 좋고 코스피는 좀 힘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가지고 보유자 분들이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면 마음이 아프고 심란하고 그런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오늘도 저희 종목상담 119에서 빠르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7시 전부터 종목상담 119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으셔서 지금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 오늘도 제가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항상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세일수록 공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USB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초보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보조지표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좀 자주 반복하시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나 그런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뭐 당첨의 기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중간 점검을 자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USB 신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 고민들도 빠르게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USB와 고민 상담뿐만 아니라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 오늘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B는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저희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지수가 올라도 우울한 내 계좌를 위해 오늘은 더욱더 즐겁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예, 안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힘차게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번 방송 시간이 1시간이 월화가 저도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상담 119의 방송이 마친 이후에 13일 그러니까 내일 방송 마치고 나서 생방송 끝나고 바로 이번에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종목대 예언 2021년 붉은 기둥을 잡아라 해서
그 주제로 시청자분들을 모시고 일단 제가 뭐 엄선된 종목을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못했던 얘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무료 참여 방법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참여라는 두 글자를 문자를 보내주시면 방송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바로 참여 보내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참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온데 있진 않지만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금 은별 씨가 있는데 예 종목 상담 119 검색을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무료 방송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예정으로만 돼 있는데 그 화면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입장을 하시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금일은 아니고 내일 시작하고 제가 방송 전에 미리 켜놓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 마감 시황을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도 상승 출발은 했지만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세로 코스피 기준이 시총 상위주가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금일 뭐 특징주는 좀 이따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다수의 시총 상위주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은 좀 지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계속 등락만 반복하고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예, 코스닥은 시초부터 강한 상승세로 금일 드디어 역사적인 천지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플러스 0.1% 상승 마감한 3,135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플러스 1.1% 상승 마감한 1,000포인트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를 잠깐 말씀드리면 SK하고 LG화학의 전격 합의 부분으로 금일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했고요. 특징주가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하나기술,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등 2차전지 관련주가 모처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재차 지금 아무래도 4차로 약간은 좀 확산세 냄새가 나면서 향후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최근 저번 주부터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와 제약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시젠, 예, 유유제약, 유한양행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상승했는데 일단 특징주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지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종목이 상승했는데 뭐 인테리어 관련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치인 테마주로도 약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홀딩스, 오하임 INT, 이거는 스펙에서 변경 상장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시공테크, 동화기업 등 관련주들이 좀 상승 마감했고요. 그 외에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주로 해서 오늘 수산주가 좀 상승을 했고요. 일부 정치인 테마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마감 시황하고 특징주를 말씀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의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은 은별 씨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오늘장 정리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오늘을 정리를 잘해야 내일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나누는 많은 꿀팁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20년 7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3000대처럼 내 종목은 가지 않으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씁쓸해지고 내 고민이 더더욱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그러한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가능하고요. 전화상담 번호는 023772-0256번, 문자상담 번호는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창구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발빠른 상담 도와주시고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팡팡 드리고 좋은 기운도 많이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이렇게 고민만 해결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얻어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의 노하우를 가득 담은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 단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까지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장중 무료 문자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 동안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니까요. 이 기회도 놓치지 말고 꽉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화상담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 잘 내고 계신가요? 아, 네,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괜찮다고 하면 수익 잘 내시는 건데. 네. 종목 어떤 종목이시죠? 저 인선 ENT 네. 11,900원에 16%입니다. 일단은 인선 ENT는 폐기물 관련주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30일 날 아마 이 종목을 제시했던 종목인데 일단 IS 동서가 인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건설물 폐기 쪽이 전문이에요. 다른 폐기물보다. 그래서 비계 구조물이라 구조물 같은 거 철거하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면 네네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특허도 갖고 있어요. 자동차 관련도 요즘 진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IS 동서가 인수하면서 건설 폐기물 쪽에 조금 좀 향후에 좀 진출이 커질 것 같고 차 재활용 사업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향후 전망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이 종목을 11월 달에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조로 보면 차트 위치상 예. 15,000원을 그때 제시했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아,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15,000원이 넘어가면 제 생각에 비중이 적으신 건 아니잖아요.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예. 이번 주에 중요히 테스트하실 거는 1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 비중을 좀 관리를 하시면서 저는 최종 목표가는 17,000원을 제시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가격까지 지금 왔고 월봉으로 보셔도 신고가라서 시청자님 사실상 익절가를 어느 자리에 위치해 두느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직전 고점인 13,700원이 이탈하면 일단은 최대한 차익을 하고 나머지 갖고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위로 15,000원이 돌파하면 17,000원대를 도전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답은 되셨나요? 어떠세요? 아, 네, 시원한 답 됐습니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익 실현을 얼마나 더 극대화해서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수익 최대한으로 많이 나시길 바라면서 신고가 돌파를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신고가 돌파! 돌파! 가자! 우리 시청자님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힘차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선물인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커피 좋아하세요? 아, 네, 커피... 네, 아침에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내린 다음에 네, 주식시장에서 수익도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문자로 선물 발송될 거예요.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수익 실현 잘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좀 빠르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수익 중인데 전화해도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어떻게 수익 실현을 잘 하냐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오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으로 힘차게 출발을 알렸는데 다음번에는 돌림판 어떤 게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과 선물을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요. 홍프로님의 비법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알찬 시간 저희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좀 복잡한 문자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홍프로님의 성함 단 세 글자, 홍프로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해결이겠죠. 홍프로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여러분께서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제약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저 같으면 제약주를 유한양행을 보겠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개념이나 그런 거는 저는 출신이 그쪽이라서 많이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듣는 노란톡에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시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오셔서 지금 화면에 뜨는 QR코드나 아니면 샵 3772번에 홍프로라고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소리가 없어서 전 끊긴 줄 알고. 아니, 아닙니다. 네. 요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매 네네. 어떠세요, 시청자님? 뭐, 별로 작년에 좀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아, 금년엔 대형주 많이 네. 힘들죠, 시청자님? 네네네. 왜냐면 한번 이렇게 액션이 나오고 나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면 되게 지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코스닥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뭐 타이밍 잘못 잡으면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조금은, 저희 말로 꽉 붙잡고서 좀 천천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시죠? 예, 두산 인프라코예요. 예, 매수가는? 네, 8,500원에 이제 한 3천만 원급 예.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일단 비중은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면 일단 좋은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현대건설기계 쪽으로 인수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 쪽의 선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된 이후에 이제 좀 뭔가 좀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품력도 좋고 원래 유명한 회사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따지면 거의 5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되게 괜찮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분할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두산 인프라코 주력이 시청자님 그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성장 확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3월 쪽에 역대 최대 매출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뭐 수혜를 받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건설기획하고 이제 합병한 게 이제 향후에 시너지 효과는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분 매입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아마 BW 물량이 4,500억 정도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네네. 이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주가에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네. 이런 얘기는 모르셨죠. 이게 지금 네, 부산 인프라코어가 문제가 이제 현대건설기계에도 있지만 홀딩스 관점에서 지분을 가져가는 게 또 있어요. 저쪽 두산 쪽에서. 그러니까 예. 그거는 기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수익권이시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단 제가 차트상 전략을 드리자면 12,000원 찍고 갑자기 떨어졌죠, 시청자님? 예. 12,000원이 지금 주가로 보시면은 저항대가 있었어요. 위 앞부분에. 근데 저는 이제 저도 한 12,500원, 600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내려왔는데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게 21선 언더로 내려가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시청자님. 9,800원대? 네. 네네. 그래서 여기는 꼭 지켜야 되고 제 생각에는 위로 올라가려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몸통 구간인 11,300원을 돌파한다면 12,000원을 재차 만약에 상승을 추가하겠지만 지금은 약간 박스권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9,800원 이탈하면 좀 긴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9,0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11,000원대 바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간다면 12,000원 부근에서는 절반을 차익하시고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9,800원대로 내려가도 절반은 차익하시고 전략을. 그리고 저는 목표가를 최종을 일단 13,000원으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BW를 부각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향후에 주가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기사를 꼭 찾아보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방향과 하방향 설정해드렸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보시고요.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수익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많이 날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제가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좀 좋은 기운을 갖고 계시니까 저에게 조금 기운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종목상담 1, 2, 9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뭐 힘차게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종목상담 1, 2, 9 화이팅! 화이팅!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굉장히 중후하시고 멋있으신데 묵직하게 화이팅을 한번 외쳐주셨습니다. 과연 선물은? 오늘 커피의 날인가요? 분위기 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과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 프로그램 굉장히 재밌는데 하고 채널 멈추신 분들 제가 참여 방법 좀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참여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상담 번호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두 번째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세 번째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저희는요. 이 상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이렇게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내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홍프로님의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USB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별을 한 다음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장중 문자 체험도 신청 가능합니다. 3일 동안 장중에 무료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인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나는 문자 체험만 신청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또 빠르게 종목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네, 노란톡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샵 3772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바로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아주 힘듭니다. 네. 이 시간에 좀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연락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요즘 어떠세요, 매매는요? 저는 초보가 돼갖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실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괜히 급해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시청자님? BI 동일. 네. 한 두 달 됐나? 네네.
근데 그 방송에서 봤거든요. 네네. 저 처음에는 17만 원에 샀다가 네네. 22만 원에 팔려고 내놨는데 네. 또 40만 원이 간다고 방송에서 금방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 또 샀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16만 원까지 내려간 지가 오래됐는데 아 도대체 이게 망한 회사야 어떻게 된 회사야 그러고 있었어요. 네,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는 망한다는 회사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야지. 그리고 DI 맞아요. 동일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글쎄, 원래는 그렇다고 돼서 샀는데. 예, 지금 매수가가 정확히 얼마세요? 뭐 두 개 합쳐서 18만 얼마인가 봐요. 아, 정확하지가 않으시네. 일단 그러면 18만 원으로 제가 설정을 하고 예, 비중은 몇 프로세요? 10%. 10%요? 네. 네, 그럼 18만 원으로 설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회사는 일단 면사, 혼방사, 가공사 일단 여러 가지 뭐 섬유 소합 그런 네. 거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네. 원래 대표적인 의류 부문 계열사가 동일 드 박래화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네네. 알루미늄을 담당하는 동일 알루미늄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인 거는 전지박 네. 호일 매출 증가예요. 그러니까 전지박이 뭐냐면 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알루미늄 소재인데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 회사가 아변노를 독점을 해요. 그래서 예. 시장 진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동일 알루미늄이 어찌 보면 지금 DI 동일이 상승한 이유가 아마 동일 알루미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배터리 3사의 모든 거래를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네. 예. 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시청자님. 그러게요. 그래서 전문가가 40만 원 보는 건 40만 원 보는 거고 네. 시청자님이 보실 때 일단 하단에서 네. 8만 원에서 20만 원 오른 주식이니까 적게 오른 게 아니죠, 그죠? 8만 원? 하단이 8만 원에서 네. 제 얘기를 끝까지 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8만 원 바닥도 중간 바닥이 아니에요. 원래 이 종목은 5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4배로 오른 거고요. 네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19만 네. 원이 돌파하면 저는 21만 원 정도면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거가, 네. 회사가 나쁘지가 않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네. 뭐 수소도 관련됐다고. 그런 얘기는 네. 일단 다 제껴놓으시고요. 아. 제가 말하는 것만 집중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상한 정보만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차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19만 원 돌파하면 20만 5천 원부터 21만 원까지 절반 이상 차익 후 나머지 네. 갖고 22만 원대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궁금하신 사항은 노란톡으로 네. 오시고요. 제가 설명해드릴 네. 부분은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네, 지금 시청자님의 언급이 지금 아주 핫합니다. 망한 회사야라고 네. 말한 게 지금 아주 꾸준한데 제가 네.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아무래도 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좋은 회사이면 좋잖아요. 그럼 네. 시청자님께서 성공한 회사야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회사. 네. 감사합니다. 성공한 네. 회사야. 성공한 회사야. 네. 쭉쭉 올라가요. 어떤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네.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선생님 저희가 돼요? 네. 네네.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됐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오늘 그냥 속으로만 알고 계실 건가요? 종목 상담 119로 보내셔서 빠르게 고민들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 3일 문자 체험권 역시나 이 시간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고민 해결하러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네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매매 예. 어떠세요, 시청자님? 일양약품요? 네. 20%요. 20%, 매수가는? 35,000원이요. 35,000원이요? 예. 일단은 지금 조금 손실권이죠, 시청자님? 예, 예. 일양약품이 일단 지금 이슈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주력 항괴양제라고 놀택이라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예. 12지장이나 뭐 위궤양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14번째 신약으로 허가가 돼서 역류성 식도염하고 아마 제균요법 쪽에도 추가되는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은 밝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라도티닙이라는 코로나 치료제가 러시아에서 지금 실패했잖아요. 기사 보셨죠? 임상 상상 3상의 표준 권장 치료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건 실패예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주가가 이상하게 많이 빠졌죠. 예. 그리고 처음에 올린 거는 나파벨트안이라는 코로나 치료제에 같이 편승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구간이면은 솔직히 부담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게 무슨 바이오가 아니라 제약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자님이 아마 매수하시고 계속 옆으로만 가죠, 지금. 예.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올해 거의 뭐 바닥으로 얘기하면 2만 원에서 10만 원을 갔지만 중간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3만 원에서 10만 원을 갔어요, 시청자님. 아, 그러면 이제 반등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하단에 저는 3만 5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예. 위에 상증 고점이 39,500원이에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예. 매수가를 건너고 위로 올리면 37,500원이 돌파가 되면 39,500원을 1차로 잡아드리고요. 예. 혹시라도 강세가 나오면 갭 나온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가격대는 42,500원까지 설정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35,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하단에 있으니까 좀 겁나잖아요. 예. 그래서 수렴 기간이 필요하고 45분으로 보더라도 지금 수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37,500원 돌파하면 39,500원, 그 다음이 42,500원. 왜 60일선을 목표가로 안 잡아드리냐면 60일선이 점점 내려올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안 되면 걸어놓으세요, 시청자님.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성현님.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돌림판 예. 돌려서 선물 드릴 거예요. 예. 네. 제가 이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예. 반등하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예. 반등. 반등 갑시다. 과연 네. 어떤 선물이 나올지 지금 선생님께서 속 시원하게 궁금증은 해결되신 것 같은데요. 선물이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전화 꼭 네. 받아주시고요.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종목예구에 대한 고민들 해결하는 시간 저희가 발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누구나 다 크실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요. 저희 홍프로님께서 발빠른 고민 상담해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상담 역시 활짝 열려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더더욱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을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고요.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고요.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 있는 정말 정말 특별한 선물입니다. 3일 문자 체험권 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참여 방법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나볼까요?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예,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문자 한 분하고 제가 유튜브 한 분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형주 쪽에 아마 문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대표적인 종목인 6890님의 SK하이닉스 14만 6천 원에 50% 홍프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꼭 좀 상담해 주세요라고 왔는데 일단 저도 나쁘게 보진 않는데 아무래도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 꼬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수급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기관하고 연기금 쪽에 모든 지금 매도가 나와 집중돼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이틀간은 상당히 강한 매도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말할 건 없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에 돌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14만 6천 원이시면 원래 매수가 근처까지 아마 올라갔다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오늘 이탈됐기 때문에 수급 변화를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 14만 3천 원대가 돌파가 되면 재차 위 상단을 갈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15만 원대 막힌 거라서 1차 목표가를 제가 17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구간에서 더 이상 비중은 넣지 마시고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4만 3천 원대 돌파하면 1차 목표가를 15만 원, 그다음이 안 보이는 구간이니까 17만 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 핵심 대장주인데 문제는 코스피가 지지부진하고 박스권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라서 하단에 제가 일단 손절가를 체크해 드릴 건데 분명히 이분은 손절 안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종 하단의 손절가는 12만 9천 원 이탈하면 조정기간이 길어지니까 요 부분대로 보시고 최종 목표가는 17만 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다둥이 맘님의 서한 1650원에 1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서한, 예,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용이라고 왔는데 서한이 일단 중소형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도 좀 엮여 있고 한데 위치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다른 건설사처럼 그렇게 나쁜 회사도 아니고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전년도는 매출이 줄었고요. 차트 위치 보시면 지금 현재 상승 구간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신용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라갈 때마다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월봉을 체크해 보시면 저는 월봉은 추가로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현재 위치에서 1차적으로는 1900원대 돌파하면 제가 1차 보는 가격은 2000원대입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어 보이는 그림인데 2000원이 예전 2018년도 중간 고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원 구간을 보시고 혹시라도 여기서 추가 상승한다면 예, 2100원대까지 목표가를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1900원 이상을 재차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는 라인으로 보면 1900원 돌파하면 2000원 1차 저항이니까 거기서 절반을 차익을 하시든 아니면 2100원대까지 보시고요. 바로 2300원까지 가기는 좀 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월봉이 올라온 가격이 적지가 않아서 최종 목표가를 21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 분과 유튜브 한 분 상담을 해드렸고요. 두 분께는 은별씨께서 좋은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도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두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서 상담 받으신 6890님부터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지 궁금증들 풀리시길 바라면서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코스피가 조금 지지부진해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15만 원, 그리고 17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선물은 양념치킨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양념치킨 정말 장대 양봉처럼 붉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다둥이맘님이시고요. 서한의 상담 받으셨는데요. 자녀분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간식값 꼭
확실하게 벌길 바라면서 돌림판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주식 수익도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와, 제 마음이 돌림판이 알아주었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저희에게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꼭 잘 활용해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와 문자까지 해서 다양한 종목들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는요 종목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홈프로님의 비법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홈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 추첨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추첨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3회 문자 체험권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하다는 거 정말 정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홍프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릴게요. 그럼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홍프로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기존에 제시했던 종목 중에 제가 많이 올라간 게 있어서 일단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예, 2월 9일 날 예, 코엘 패션을 제시해드리고 제시가격 5,890원이었는데 9.9% 목표가 달성했고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3월 2일 날 삼천리 자전거를 제가 1,200원대 뭐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최대 62.8%까지 올랐고요. 목표가 달성이 됐고 그리고 리드코프가 3월 9일 날 알려드리고 6,950원에 제시해드렸는데 45.7%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3월 15일 날 DSR 제강을 말씀드리고 예, 18.5% 그래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차트 위치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워낙 바닥에서 말씀드렸던데 올해 아무래도 전자재료 사업 부분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에서 지금 지지받고 오늘도 마이너스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종목 이제는 뭔가 좀 바뀔만 하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를 6,700원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삼천리 자전거는 예 제가 봄바람 불면 자전거 탄다 말씀드렸는데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이상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은 이제 11선 이탈하면 이제는 1차 시세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00 이상으로 완전히 슈팅까지 나고 나서 끝난 거기 때문에 월봉 보시면은 조종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하단에 13,500원 이탈하면 전량 차익하시란 말씀드리고 위로 재차 15,500원 돌파하면 상단에서 차익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드코프가 제가 저번 주에도 다시 말씀드릴 때 만 원을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만 원은 찍었고요. 일단 금일 음봉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9,5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재차 조정을 줄 수 있고요. 9,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하단으로 8,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월봉상 월봉 고점에 기존에 무너진 자리까지 메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정기로 볼 수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보시고 뭐 차후에 뭐 8,500원 이하로 간다면 보겠지만 이제부터는 고점 재돌파 없으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SR 제강인데요. 철강값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연동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날 아마 손절가 갈 뻔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20원 부족하게 예, 브레이크 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아마 시장가로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가격 이상은 갔고요. 조정이 만약에 위로 6,000원이 안착된다면 지금 추가 상승은 나오겠지만 하단으로 내려와서 관심을 갖게 되면 5,500원대 재차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중기적으로 월봉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에 코스닥 쪽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하단 내려왔을 때 지지선 보고 하셔야지
아, 이 종목이 싸다. 그러고 들어가면 마이너스 맞습니다. 주식에서 기본 원칙은 주가가 싸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연동 상품이지 가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가를 보지 그게 싸다 비싸다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아 지금 SK하이닉스가 싸. 싼 게 어디 있습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런 말씀 드리니까 판단은 주가의 흐름을 봐야지 가격이 싸다 비싸다는 초보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원하시면 좀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온라인에서도 내일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은 제목이 일단 지금 1000포인트 마감해서 제가 약간 이슈를 만들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한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내일은 제목이 종목 대예연 2021년 붉은 기둥을 잡아라. 그래서 저번에 알려드린 유한양행 같은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에서 한 시간 정도 하려고 하니까요. 내일 방송 끝나고 8시부터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은 여러분께서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말씀을 하시면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무료 방송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원하시는 분은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가 요즘에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신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쁜 은별 씨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보시면 119 사이트에 보시면 지금은 방송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은 저 방을 오픈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 로고에 보시고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제 얼굴의 밑에 있는 방송 예정이 내일은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저 화면을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하지 않으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방송 끝나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고 노란톡에서도 제가 여러분의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빅빈 분익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대형주 상위, 시총 상위주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코스피 방향성은 3160 돌파가 돼야 아마 강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게 3100이 이탈하면 일단 조종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3150, 60이 돌파가 돼야 상방향으로 더 올라가지 지금 보셔도 지수는 빨갛지만 시총 상위주 20위까지 한번 보십시오. 진짜 어떻게 보면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알려드린 종목 중에 2주 동안 계속 가격이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 그래서 조금은 좀 쉬는 투자로 코스피는 좀 천천히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야 될 것 같고 저번 주까지 들어왔는데 오늘 일단 양매도세로 코스피를 좀 억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플러스 마감했어도 이거는 좀 지치는 흐름 그리고 2분기 실적 개선주를 보시고요. 아무래도 코스닥의 1000포인트를 지금 찍은 만큼 변동성이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업종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되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좀 집중을 하시고요. 대형주는 조금 쉬는 흐름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시황이랑 다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 똑같은 시간 7시에 방송을 다시 돌아오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한 한 시간 너무 짧았죠? 네, 저희 내일도 7시에 다시 옵니다. 오늘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되신 분들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번호 다섯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USB 선물로 전해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USB 당첨도 안 됐고 내 종목 상담도 안 됐다고 너무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도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홍프로님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시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내일 장중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